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것이 진실이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일부러 비망록을 썼다? 그거는 설득력이 없어요. 전반적인 내용들에 보면 감정이 실려져 있어요. 그 감정들을 자기가 느끼는 감정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보통 목적성을 갖는 경우는 감정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감정을 넣었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가 느끼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전반적으로는 신뢰도가 있는, 신뢰성이 있는 글을, 사실적 글을 썼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작년 초 세상을 떠났다는 한만옥. 영정사진 하나가 흔적의 전부였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어떤 말도 들을 수 없지만 구치소 독방에 있을 때 그가 남겨둔 것이 있었습니다. 비좁고 어두운 독방에서 15개월 동안 써내려간 비망록. 검찰에서 왜 그런 진술을 했는지, 또 법정에서 왜 진술을 번복했는지, 그가 특수부에서 겪었던 일들이 교정노트 29권, 1200페이지에 걸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정에 비망록을 갖고 나가기도 했던 한만옥. 재판 중에 비망록 얘기가 나옵니다. 한만옥 증인, 그 지난번에는 없었던 그 노트하고 메모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 언제 작성한 겁니까? 더 줄었습니다. 더 줄여왔습니다. 노트 주로 몇 시 했어요? 뭐 어떤 때는 뭐 잠이 안 오면 밤 계속 쓸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뭐 또 한 3시간 정도 쓸 때도 있고. 그때는 놓치지 않고 기억을 써야 되니까. 무엇보다 비망록에는 그가 법정에서 말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9억 원의 자금을 내가 썼다 하면 횡령죄도 되고, 로비성 자금으로 제공했다 하면 불법 자금이 된다. 두 가지 다 검찰이 원하는 답이 아니기에 총리님께 제공됐다 진술하지 않으면 모두 추가 기소를 엮이는 걸 피할 수 없을 것이다. 9억 원의 회사 돈을 교회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 자금으로 썼는데 추가 기소를 피하기 위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재판에서도 한만호는 교회 로비 자금 얘기를 합니다. 곧 계약이 될 거로 우리 임원들도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 시점이 네 개 회사로 압축이 되는 네 개 회사에서 두 개 회사, 모 회사와 우리가 가장 유력하다. 가장 유력하다 되니까 이번에 이거 마지막으로 실탄 써야 된다라는 쪽에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나 한만호가 돈을 건넸다는 교회 장로는 그 사실을 일절 부인합니다. 4월 8일 날 우리가 자금을 만들었고 그 10층에 올렸다가 5월 8일 날 송금을 해드리고 그날 전후로 해서 그 제공을 해드린 겁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달러 보고서 야 달러 부피자가 좋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지금 이게 땅도 아니고 달러 갖고 저거 얘기하니까 제가 황당해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부사님한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변명을 해야 될지, 설명을 해야 될지 이게 안 서는데. 그러니까 당시 한만호의 변호사는 그 부분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수사검사 누구한테도 제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정말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교회 장로들에 대한 계좌 추적이랄지 그 사람들의 수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건 이루어졌나요?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건 무의미한 거죠. 오로지 검찰의 관심은 한명숙 총리에게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의 문제가 주된 관심사였을 뿐이기 때문에. 비망록에서 한만호는 특수부 수사가 표적 수사, 조작 수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도와주겠다. 총리님이 유죄만 나오면 재기할 수 있게, 회사 찾을 수 있게, 증언 이후 며칠 안으로 출소할 수 있게, 출소 이후라도 다른 건으로 기소 안 되게. 단, 총리님이 유죄로 나와야 한다. 무죄 나오면 형 더 살아야 한다. 선거 이전에 내 진술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면서 검찰은 계속 여론조사 결과와 지지를 점검했다. 당시 20% 넘게 여론조사 차이가 나오자 한 사장님, 이거 시장 선거 하나마나 아닙니까?
하며 흐뭇해 했다. 기소 이후에 제공 방법과 멘트가 계속 바뀌고 진술 내용이 변질돼 매주 불러서 테스트했다. 시험 본다 했고 실수 없이 진행하면 칭찬해주고 전혀 그 능멸, 모멸감은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것이다. 증언 앞두고서 그이 조성 그 매일 테스트 매주 불러서 테스트한다 그래갖고 실제 한만호는 매주 검찰에 불려나갔습니다. 출정 기록이 73회나 되는데 진술 조서를 쓴 건 5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나머지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불렀느냐, 불러서 뭘 했느냐. 제가 한만호 씨에게 그런 얘기를 물어봤는데 가서 그냥 대기하다 온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 재판으로 간다면은 변호사 측에서 이렇게 공격을 해올 것이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진술해야 된다. 이런 연습도 하고 이랬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연습이 끝난 다음에 또 뭐 초밥을 시켜 먹기도 하고 또 뭐 횟집에서 음식을 시켜서 먹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자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한만호의 비망록은 자신의 진술 번복을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15개월 동안 그가 감옥에서 쓴 1200페이지의 비망록은 정말 검찰 측 주장대로 꾸며낸 것일까?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너무 방대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서들이 너무 절절하고 그 억울함이라든지 후회 뭐 이런 죄책감 이런 것들이 너무 진해요. 그런 거를 어거지로 지원했다고 보기는 힘들 정도로 반복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그걸 지원해서 얻을 이익이 없어요. 전문가들은 죄수였던 한만호가 검찰과 대적해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성을 갖고 이 사람이 한명수 총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에게 돌아온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 재소자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는 검찰이에요. 서울시장이나 대통령보다 더 무서운 게 검찰이에요. 되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비망록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진술 번복을 준비하며 거짓으로 포장한 것은 아닐까?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것이 진실이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일부러 비망록을 썼다? 그거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계속 차라리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을 비망록에 남기는 게 아니라 정돈된 생각만 비망록에 써야죠. 결론만. 그것만 일관되게 주장해도 되거든요. 전반적인 내용들에 보면 감정이 실려져 있어요. 그 감정들을 자기가 느끼는 감정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보통 목적성을 갖는 경우는 감정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감정을 넣었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가 느끼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전반적으로는 신뢰도가 있는, 신뢰성이 있는 글을, 사실적 글을 썼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당시 한만호의 조사를 담당했던 검사는 중앙지검 특수부 신흥석 검사였습니다. 형, 차량이 주차된 곳이 보이는 곳이 언제인지 또는 사람이 앞만 신흥석 검사는 검찰 특수부와 대검 수사지원 과정을 거친 특수통으로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와 드루킹 댓글 사건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당사자인 신흥석 검사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PD 수첩의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